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석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소마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강민 전문가 역시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슈마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먼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CPI 지수가 주목을 받았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상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증시의 하락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장 마지막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CPI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은 CPI를 선반영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CPI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CPI는 세 달 연속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에서 8.5%, 8.3%로 내려간 후에 이번에는 8.2%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나 의류 등은 부분적인 공급망 완화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였고 휘발유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흐름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식량과 임대료, 의료비 상승이 휘발유 가격을 상쇄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미국 시장은 장 초반 3%가 넘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CPI가 나오기 전에 미국의 3대 지수 선물은 상승 속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채권 시장의 변동을 이끌었던 영국발 변수가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 흐름이 있었던 만큼 시장의 흐름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존재하지만 미국의 CPI가 발표되었고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이 75BP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9월 CPI 지수로 확인한 것으로는 시장은 11월 FOMC 전까지는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변동성 지수의 흐름이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전고점에 도달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지난 3월 8일 변동성 지수의 차트상 전고점이었던 29.30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고점이 27과 20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시작적이지만 현대 지수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CPI를 선반영하는 하락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조금 제한적인 상승의 흐름도 예상해 보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기에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한정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CPI 내용이 일단 선반영됐기 때문에 물론 등락을 거듭했지만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구미영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CPI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CPI 지수가 예상을 조금 0.1 정도 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0.1이 뭐 작게도 볼 수는 있지만 예상을 빗나갔다는 게 가장 불안한 요인이었는데요. 어떻게 이제 야간 선물도 상승을 보이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고 또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보면 금리가
자, 한 0.5포인트 정도, 0.5%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75BP를 올린다 그러면 50BP 정도가 등락이었습니다. 물론 그 등락인 걸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그날의 금리를 미국도 유지를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실해졌다. 금리는 11월도 올리고 12월도 올릴 수 있지만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를 강하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쭉 보면요. 자,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살짝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자, 채권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즉 금리가 계속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악재를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국이 12월 달까지 75BP를 올려야지만 0.75%를 올려야지만 정말 시장 금리가 강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강하게 떨어진다고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2%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낮춘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고가 일단은 해석되고 있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마지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터널의 마지막 끝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힘든 구간일 수도 있지만 곧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섣불은 엄청난 저가 인식한 투자보다는 이제부터 관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수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선마진입니다. 선마진은 지난 10월 5일 날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어제 장중 29.75%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선마진은 2020년 상장한 미국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91억 원으로 작년 대비 31.9% 상승하였고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소마제는 모더나와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를 23억 2천만 원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머크는 현지 시간 12일 임상 2상 시험 중인 암 백신의 공동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모더나와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1차 데이터는 4분기에 나올 예정이어서 연내 글로벌 빅파마들의 협력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1년 이평선인 224일선의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112일선을 단단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고 어제는 장대 양봉으로 224일선을 강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어제는 장중 29.75%까지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었으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정을 주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000원대 후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224일선인 7,200원, 목표가는 1차 9,17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체 분석 기업 소마젠. 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17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명 전문가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관심 종목은요. 대형주 위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배당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하루하루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워낙 격차가 많이 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는 우리가 12월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배당 관련주들은 조금 아물만하다고 봅니다. 이 배당 관련 주 중에서도요. 풋옵션이라는 회사채 추가 발행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회사채가 있거든요. 자,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요. 삼성전자도 다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가 있어야지 당연히 상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회사가 공모가 아닌 3호에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닌 무기명자가 무조건 올라갔을 때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해야지만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빌려준 값대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주로 배당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건 최대주 지분이 40%에서 60% 정도 특별 관계자 지분, 주요 주주 지분이 그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배당 관련주가 되기 때문에 12월 무렵까지 해서 한 번쯤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무조건 대형주의 배당 관련주보다는 소규모의 작은 개별적인 종목 속에서 일단 지분을 40%에서 60%를 확보한 종목이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는데 안전하게 무이자의 채권을 발행했다 하는 종목들은 12월 달 전에 한 번씩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